기다리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춥죠? 네? 갑자기 또 추워지네. 예? 네? 기다리고 있었어요. 아, 고맙습니다. 아이, 이렇게 추운데. 저는 지금 강원도 정선에서 웰니스 행사하고 4시 20분에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어요. 조금 전. 막 날라왔어요, 진짜. 잠깐만요. 이게 날씨 지금 막 꺼냈더니 바깥 날씨하고 저 안에 온도가 틀려서 고맙습니다. 아이, 별 볼 일 없는 저를 다 기다려 주시고. 노래부터 할까요? 예. 네. 그러면, 예, 네, 주세요. 네. 항상 한 가지만 나무 검게 물든 하늘을 보면 파랑이는 너는 고역 마지막 잎새의 외로움 검게 물든 저 공에다 날아라 외로운 새야 끝없는 저 하늘을 달려라 거치는 나라 끝없는 저 광야로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라 너 가는 길을 밝혀라 팔랑이는 너는 고역 마지막 잎새의 외로움을 검게 물든 저 공에다 저 별은 오빠 별 저 별은 내 별 이랬던 적 있죠 별 따라가 나나나나나나나 날아라 외로운 새야 하늘에서 달을 따라 두 손에 담아드려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치 않는 너의 모습 사랑스런 눈동자여 오 그대 내 사랑이여 오 그대 내 사랑 오 그대 내 사랑
사람이요. 감사합니다. 저 음료수 광고 CM송으로 뒷부분만 알죠, 그렇죠? 이 노래가 전곡이에요. 처음부터 끝곡 전해드렸습니다. 외로울 고자의 낙엽 엽자, 외로운 낙엽. 그래서 고엽이라는 노래였습니다. 두 번째 노래는 뭐로 할까요? 듣고 싶은 노래. 사랑의 소녀. 누나야? 너무 춥지 않아요? 사랑의 소녀? 네, 사랑의 소녀 주세요.
참 멀리 멀리 반갑습니다. 안 추우세요? 네. 네? 괜찮아요. 아, 고마워요. 저 대구 정말 오랜만에 와요. 예전에 이 노래 한창 사랑받고 할 때, 뭐 금호 호텔, 그때는 금호 호텔이 제일 좋았어요. 그 시절. 거기 그랜드 볼륨에서 예. 콘서트 하면 좀 먹어줬거든요 그때. 생각나네. 예. 그때는 제일 좋았던 게 총각이었을 때니까. 몇 년 전이냐고요? 이제 벌써 하도 오래돼서. 아, 세 번째 노래 갈까요? 네.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. 이미 그대 떠나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.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. 마음은 알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.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. 달빛이 숨어 흐는 길로인데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오 돌아선 그 사람 오 돌아선 그 사람 오 생각나네 오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은 너무 아픈데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.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. 이때가 좋았죠.
좋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나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한 번만 더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원래 다른 분들 몇 곡 시켰어요? 10곡! 대급 분들 원래 이래요? 아 그래 추운데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셨으니까 제가 좀 더 해드려야지 네 듣고 싶은 노래 누나야는 하모니카를 제가 C키를 안 갖고 와갖고 그거는 혼자 부르면 재미없고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그러면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하기 전에 기억의 가닥 중에 너가 돼요? 준비되나요? 혹시? 이 회상이 지금 버전이 좀 다르죠 옛날 거하고 제가 1월 4일 날 신곡 두 곡을 발표하면서 회상을 다시 리메이크를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. 그러니까 임지훈의 새 앨범 제목이 좋다라는 제목인데 뭐 음원 사이트에서 좋다, 임지훈의 좋다를 치면 좋다하고 기억의 가닥 중에 너가 하고 즉 방금 보는 회상 이 곡이 같이 이렇게 같은 음원에 있습니다.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신곡 여기서 기억의 가닥 중에 너가 라는 노래 서비스로 전해드릴게요. 눈물이
될지 몰랐다. 잔잔해요. 술 먹기 좋아, 이거. 술 한잔 하면서 딱 들으면. 네. 그, 새 음원에 MR도 같이 넣었거든요, 반주도. 그러니까 이 노래 회상 좋다는 나중에 들어보세요, 집에 가면서. 네. 그럼, 이제 너무 늦었죠? 마지막 곡 해야 되죠. 그쵸. 아파트. 전화 오죠? 아파트 민원 들어오죠? 아니 그럴 것 같은데? 아파트 없습니다! 시끄러운 노래부터 해야 될 것 같아. 그쵸? 꿈이어도 사랑한대요. 고맙습니다.
그대가 보고파 그리운 나를 한없이 걸었습니다. 그대와 함께 걷던 그 길을 당신 안에 다른 사람과 시간이 오래 지나가서 내 모습도 바뀌었지만 그대와 함께 했던 마음 지금도 한결 같아요. 사랑했던 내 시간 속으로 하루라도 갈 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다섯 곡 했어요. 이제 다섯 곡 아까 했다 그랬으니까 하나 더 하고 이제 오랜만이에요. 저도 대구 참 좋아하죠. 예? 자주 올까요? 그렇지 않아도 제가 봄에는 서울대학로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강릉하고 두 군데만 했는데 기회가 되면 대구 꼭 오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예, 예. 그리고 수성못도 좀 걷고 그래요. 예? 양치소 거기도 빨래터 있어요? 아 여기가 빨래터 저기 빨래 어디서 해요? 여기 그러니까 빨래 안 해? 요즘 다 돌리잖아 그렇죠? 아 아름다운 계절이 왔어요. 가을. 우리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합니까, 그렇죠? 전 추억은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좋은 추억들 많이 담으시고 만드시고 하루하루가 늘 이렇게 하루 자고 일어나면 어제가 참 고맙고 또 오늘 만나는 하루도 고맙고 그렇더라고요. 마지막 곡 여기 젊은 친구들도 왔는데 혹시 그 친구의 팬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맞나요? 나 닮으네? 팬? 잠깐 현식이 음악을 또 같이 하게 돼서 저는 늘 고맙고 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서 늘 고맙고 또 많은 분들이 아껴주셔서 고맙고 그렇습니다. 제가 또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하고 그래요. 네. 현식이랑 같이 불렀던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불러갔습니다. 현식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임지훈을 치면 알게 됩니다. 아, 반가웠어요.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또 만나요. 네,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. 크림 같은 파도 들어드릴게요.
잡아 파도는 잡으라 하고 나는 잡으러 간다 가방만 받아 그림 같은 파도 곁으로 밤새 노래하네 대구에서는 강포로 가나요? 포항도 있다죠. 경주가 강포. 이리 와 나 잡아봐 나 잡아봐 이리 와 나 잡아봐 나 잡아봐 파도는 잡으라 하고 나 잡아봐 나는 잡으러 간다 파도 곁으로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행복하세요.